일시적인 찬사에 속지 마라. 세상의 절반은 다른 절반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어느 쪽에 동조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좋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른 한쪽은 증오합니다. 완전성이란 한쪽의 찬사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뇌보다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결함이 있어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이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높이 평가할 줄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찬사에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는 또다시 배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의 잣대는 그 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망 있는 자의 찬사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찬사나 일시적인 찬사, 100년밖에 못 갈 찬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라. 자신의 기질과 정신, 또한 판단과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육모를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만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적인 모습은 있고 내적인 지금의 모습만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분별력, 그리고 자신의 섬세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깊이가 어떤지 알아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쉽게 만족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른 이의 무한히 높은 완전성을 통찰하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의 비천하고 평범한 재능에 쉽게 만족합니다. 자신에게 불만을 품는 것은 소심한 것이지만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 만족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며 분별 없는 자의 행복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자는 사과할 일도 없다.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앞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한 자의 태도입니다. 조심스런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으며 신중한 자에게는 위험이란 없습니다. 늪에 빠져 목이 잠길 때까지 생각을 미루어선 안 됩니다. 성숙한 생각을 거듭해야 도처에 널려 있는 최악의 불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사과를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이들은 행동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생각의 연속이며 신중히 생각할 때 올바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된 생각과 조심성은 삶의 궤도를 미리 조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손 놓고 내버려 둘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열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이 얕고 안전한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손을 놓고 그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는 적절한 때에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훗날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샘물은 약간만 휘저어도 흐려집니다. 이럴 때 샘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둬야 맑아지듯 분열과 혼란에 대한 최상의 방책은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때론 있는 것이 유일한 약이 된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저버리고 전혀 필요치 않을 때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일에는 자상함을 보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에는 게으름을 보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치료제를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기억에 편안히 있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당신이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